안녕하세요. 뮤직 포레스트 클라리넷 레슨 스튜디오의 까망피리 인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서초동 남부터미널역 근처에서 클라리넷 레슨을 하고 있고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네이버 카페인 클럽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리넷을 독학으로 하시는 데는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팁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가능하면 개인 레슨을 꼭 받으시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클라리넷 레슨 첫 시간은요. 리드의 조립, 리드의 결착,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리드를 끼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악기와 주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리드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지 않다면 소리가 편하게 나지 않을 뿐더러 어려운 컨트롤로 인해서 삑사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삑사리죠. 그 스퀵 대잔치가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잘 끼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클라리넷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우스피스에 리드를 조립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제 자, 피스를 한번 볼까요? 이 클라리넷 리드를 마우스피스에 붙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만큼 내려서 끼우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죠.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다르게 조립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은 되게 웃긴 얼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피스하고 리드를 이렇게 겹쳐놓은 상태에서요 옆으로 쳐다봅니다. 이렇게 옆으로 쳐다봐서 리드 끝과 마우스피스의 끝을 첫 번째로 이렇게 동일하게 맞춥니다. 자, 그리고 이 리드, 우리가 그 리드를 끼울 때 여기 이 부분을 저희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테이블 부분 센터에 오도록, 정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맞춥니다. 자, 정중앙에 오는 방법은 여기 밑에 테이블이 약간 깎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밑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끼웁니다. 자, 끼우고 그 다음에 조리개. 이 조리개 얼마 전에 큰 맘 먹고 산 이 조리개. 자, 이 조리개를 이렇게 끼우는데 끼우실 때 자, 조리개의 끝부분 있죠? 끝부분이 지금 리드에 보시면 여기 깎인 선이 보이시죠? 여기에 맞추거나 아니면 마우스피스를 보시면은 이쪽에 또 하나 홈이 파인 것이 보이시죠? 아, 여기가 네, 여기가 아니, 여기 맞구나. 자, 여기에 여기 쭉 따라가서 옆에 보셔도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시는 것을 제가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조립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그 마우스피스의 리드를 조립하는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연주자마다 조립하는 스타일은 너무나 다릅니다. 정말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 항상 그 위치에 조립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아까 전에 그 머리카락 한 올만큼 리드를 내려서 끼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아마추어 분들은 그날그날 두께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은 정답이 아니라 항상 리드를 똑같은 위치에 조립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드를 조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건 정말 리드의 특성에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레제르라는 그 플라스틱 리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갈대로 만든 리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무에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무의 결이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리드를 이렇게 빛에 비춰서 보면은 나무 결이 이렇게 막 있죠. 근데 그게 항상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 리드를 보면 각각 결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에서 똑같이 깎고 똑같은 두께로 생산을 했지만 소리의 질감과 호흡이 나가는 느낌의 차이는 결국에 이런 결과, 이런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클라리넷을 시작하신 지 좀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리드는 소리가 쉽게 나고 어떤 리드는 체감이 되게 두꺼워서 불기 힘든 리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잘 나는 리드를 선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꺼운 체감의 리드는 원래 조립하시던 위치보다 살짝 내려서 조립을 하게 되면 소리가 좀 수월하게 나요. 반대로 얇은 체감의 리드는 살짝 올려서 끼우게 되면은 또 그 리드의 그 제일 끝부분이 아니라 살짝 아래쪽이 좀 더 두꺼운 부분이겠죠. 여기가 떨리게 되면서 조금 더 소리가 또 두터워지고 부는 호흡도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또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런데 이 리드를 조립하는 기준이 없이 이렇게 미세하게라도 위치가 바뀐다면은 좋은 리드도 나쁜 리드가 될 수가 있고 나쁜 리드도 좋은 리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클라리넷 레슨을 하면서 마우스피스와 그 리드를 조립할 때 항상 이런 기준 선들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끼우실 수 있도록.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번 연주를 하고 이제 침이 닿고 어쨌든 이제 수분이 마르면서 성질이 미세하게 이제 바뀌잖아요. 어제 불었던 리드가 오늘 또 같은 컨디션이 아닐 확률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편차가 없는 레제르 리드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안 그래도 리드가 미세하게 변하는데 리드를 끼우는 위치까지 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리 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리드를 끼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쉬이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여태까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금 더 지금보단 예민하게 끼우시고 저의 클라리넷 레슨 경험을 미뤄볼 때 이제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레슨을 하고 있고 눈이 어두우시니까 리드를 맞추기가 참 어려우신 거예요. 본인은 맞게 끼웠다고 했지만 정작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리드를 같은 위치에 끼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리드를 끼우시는 것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개인 레슨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리드 끼우는 법만 자꾸 연습해서 선생님 옆에 계실 때 자꾸 연습해서 항상 똑같은 위치에 끼울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 끼우는 것만 몇 번씩 반복을 시켜드리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리드를 잘 끼우셔서 조금 더 재미난 클라리넷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